짜잔! 엑시트의 제임스입니다. 레이비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성 컴퓨터 언더케이지 TFX242라는 제품입니다. 언더케이지라는 거는 한성 컴퓨터 업체에서 설명을 하자면 초경량 노트북 시장 도전하고자 만든 브랜드로서 뭐 가벼운 노트북 계열을 이제 언더케이지라고 뜻하는 것 같아요. 1kg 언더를 뜻하는 거고, 그래서 이 제품의 키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볍냐입니다. 제가 딱 들어봤을 때요, 한 손으로 들었는데 가볍습니다. 14인치인데 1.05kg인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어때요? 너무 가벼워서 솔직히 너무 놀랬고, 그리고 가벼운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옆면을 보셔도 16.8mm 밖에 안 되는, 굉장히 슬림해서 두께가 얇으니까 어디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15인치 노트북인데 되게 무거운 거 쓰시는 분들에게 이 노트북 쓰면은 날아다니지. 그렇지. 그렇지. 뭐 그냥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죠. 그냥 맞아 뭐. 진짜. 또 무리한다? 외관을 보면은 풀 메탈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, 만져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을 돼 있어서 첫눈에 딱 봤을 때 은색으로 돼가지고 되게 메탈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내구성이 이제 일반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강하겠지. 그리고 이제 그 외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인치 FHD 178도 광시야가 AES 패널 롱글레어라고 하는데, 이게 AES가 이제 IPS 계열 패널이라고 하고 4.3mm 이 베젤이 적용이 돼서 4.3mm 전 버전보다는 얇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sRGB 100%, NTSC 72% 지원하는 건데, 광대역 디스플레이 탑재가 돼가지고 왜곡 없이 되게 정확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색상이랑 출력했을 때 색상이 그렇지, 다를 수가 그렇지, 있잖아. 그렇지. 거의 이제 일치한다. 실제와 같은 색깔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되게 중요한 디스플레이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포트 구성이랑 이제 확장성을 좀 보도록 할 텐데, 포트 구성 어때? 업무용으로 쓰거나 일반적으로 쓰기에 전혀 부담 없는 모든 포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. USB 3.1 젠 1버전 C타입, USB 3.0, HDMI 1.4 전원. 이 노트북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기능은 USB C타입 포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대부분 전원으로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외부 포트로도 쓰지만, 여기 노트북에서는 이 PD 기능이라는 게 지원이 되는데, USB C타입 포트에다가 PD 충전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이 노트북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펙 보도록 할게요. CPU는 인텔 코어 i5-10210U CPU가 탑재가 되었고요. 기본 1.6GHz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. 10세대 뭐가 더 좋은 거야? 1.6GB밖에 되기는 않지만 10세대가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새로 발표한 CPU인데 쿠멜레이크는 14나노 ++ 공정으로 만들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안정성도 좋아지고 특히 이 저전력 기술로 큰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 저전력 쪽에서는 확실한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는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메모리는 8기가 DDR4 램 1개가 장착이 되는데 슬롯이 1개밖에 없어갖고 최대 16기가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드는 SSD 500기가 NVMe가 장착이 되는데 하드베이가 2개라서 M.2 SSD 1개, 그리고 M.2 SSD NVMe 1개 있어서 듀얼 스토리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MX250이 탑재가 되었습니다.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어드렸는데 이거 좀 더 설명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어? 첫 번째로 이제 사운드, 여기 안에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 시네마5라는 제품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제품은 실제로 제가 볼 땐 들어보셔야지 이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두 번째로는 이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한성 노트북에서만 사용하는 이 앱으로서 이 컨트롤 센터로 가지고 밝기나 뭐 모드 막 시스템 상황 같은 거를 다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. 초보자분들이 뭐 다른 거 막 보기 어려운데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알기 쉽게 되게 쫙 나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이제 47W AC 어댑터로 돼 있고 19V 3.4A 65W 그리고 키보드는 이 자판 배열이 일단 장점은 많이 간격이 있어서 쓸 때 오타가 적고, 그리고 화이트 LED 기능을 키면 이제 화이트 LED가 백라이트가 딱, 요즘은 뭐 다 기본이긴 한데 백라이트 기능에다가 터치패드도 일반적으로 쓰는 더블 제스처 기능도 되고 멀티 스크롤링 기능도 지원
쓰면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슬림 노트북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다 들어간다. 그렇지. 자,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지금까지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가볍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아. 이전에는 15인치 좀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녔던 분이라면 14인치의 아주 가벼운 노트북을 하지만 그림을 사기에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스펙이랑 이런 기능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하다. 특히나 이제 영상 편집과 포토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다 받쳐줘서 멀티미디어 작업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노트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저는 이 제품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분들이나 무거운 게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 혹은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짜잔!